안녕하세요. 이나무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조형 소나무는 감상의 멋이 없다 그러면은 조형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형물을 어느 작가들이 만들고 전시를 할 때 관객 아니면 그 조형물을 보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지 않으면은 조형물은 의미가 없죠. 저도 이 소나무를 조형물의 일부 아니면 조형물과 유사한 나름의 평가 아니면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조형물을 의미 있게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조형 소나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나무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곡을 상당히 사람들이 의미 있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곡을 얼마나 표현해내느냐 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 목대, 이 나무 근부, 이 근부 이런 굵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굵어야 감상의 멋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아직도 희생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희생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희생지는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 저는 상처가 이렇게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그 나무의 그 상처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생명의 관계도 없고요. 근데 저는 목대의 굵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희생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나무 약 한 18구 정도의 굵기 정도 될 것 같고요. 수구는 이미 한 3,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작업을 정확하게 잘 배열해 주고요. 돌출부 쪽에 이런 돌출부에 측지를 수평화 작업을 잘 맞춰주는 거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나름 이 시기에 맞는 전지전정을 맞췄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좀 키우고자 하는 방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부곡이 조금 더 컸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보기에도 좀 불만족입니다. 여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어요. 이러면서 이 부분은 있죠. 요거는 방향이 이쪽이 좀 남쪽이거든요. 이쪽이 남쪽이라 저쪽 북쪽으로 나무도 없고 그래서 희생지를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희생지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하부는 전체적으로 비대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상당히 이제 절제를 시키고 측지를 많이 축소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나무 굵기 이 비대 성장에는 조금 덜 좋죠. 그래서 최상부에다 남길까 하다가 그 수익이 좀 흐트러질까 싶어서 옆에 있는 게 있어서 옆으로 그냥 희생지를 달았습니다. 이쪽 이런 부분들은 다 전체 희생지로 날아갈 거고요. 측지가 뭐 이렇게 좀 아직 크진 않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 보기에는 막 2, 30cm 이 정도 이렇게 2, 30cm 더 측지를 내려드리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랐던 부분인데 그 밑에 희생지를 대체시킨 거라고 보면 됩니다. 희생지 대체. 이 부분도 밑에 희생지들이 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얘가 너무 성해서 얘를 잘랐으면 자르고 얘를 혹시 죽을까봐 얘를 잘라서 얘를 희생지 활용, 대체 활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얘가 위로 올라오면 얘가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부는 얘는 얘가 성장하고 확장시키는데 문제 없도록 좀 더 낮췄습니다.
위로 올라온 이런 부분들은 다 잘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온 것들은 그래서 낮추고 얘를 더 확장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약한데 좀 조금 더 빠져나와도 되거든요. 한 30cm, 20cm 정도만큼. 아직 다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게 세세하게 이제 가끔 제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는 지금 솔잎이 있거든요. 솔잎이 있는데 얘를 살리려고 얘들을 그냥 잘랐어요. 이렇게 낮게 받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뭐 밑에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래서 얘두 개를 살리려고 위에까지 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지금 이 밑에 여기 이게 조그만 눈이 있거든요. 얘를 자르면은 얘를 살리겠다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위로 많이 올라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붙여진다는 거예요. 바짝 붙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밑에 여기 작은 싹이 있어요. 작은 싹이 있어서 이 작은 이 싹을 살리고. 얘를 자를 경우에는 얘를 살리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잘랐습니다. 밑에까지 싹을 살리는 게 바짝 밑에 하부를 더 붙이려고요.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길게 나온 거 자르고 조금 짧은 데에서 밑에서 받았다는 말씀. 얘 같은 경우도 요 밑에 여기 작은 싹이 있기 때문에 얘를 자르고 얘를 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얘들이 성하면 얘는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얘를 햇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걸 자르고 얘를 살렸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제가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렇게 낮게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가 위에가 이제 성하면은 이런 속가지들이 또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가지를, 이 안쪽 가지를 살리려면은 이 위가 좀붕뜬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속가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찍은 데서 아주 좀 반대로 와서 이렇게 찍습니다. 아주 예쁘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기 몸값은 할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부곡을 제가 처음 재배할 때잘못 넣어서 언젠가부터는 곡을 다 넣어야 되래서 이 상부를 이렇게 곡을 넣은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상부라도 그나마 이렇게 곡이 들어간 게 저한테는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곡을 반드시 잘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지는 그럼 언제 자르느냐? 이 나무에 전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비대성장이 됐을 경우에 자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무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좀더 기를 수 있고 장애가 되면 자를 수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냥 적당한 나무 이렇게 소개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서로 이렇게 좋겠습니다.